탐험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 마리의 들개가 무리지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게시글 속의 아파트 단지를 우선 찾아가 봤습니다. CCTV에 찍힌 들개 무리의 정황.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때는 작년 11월. 아파트 입구로 들어온 들개 무리를 내쫓기 위해 밤 늦은 시각 주민들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요. 하지만 보란 듯이 활보하는 들개 무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양이 사체가 그러니까 이제 막 내장이 헤집혀진 그런 사체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거는 사람 짓이 아니고 동물 짓이다 해서 CCTV를 돌려보니까 들개 6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후 점점 대담해진 들개 무리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양이들을 사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공격 대상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들개도 본 적 있어요? 아, 네. 네. 어디서 봤어요? 아, 저희 집에 계속 돌아다니고. 아이들 다 봤군요. 네. 그렇죠. 맨날 놀 때 여기 못 갔어. 그래, 무서워서 맨날 도망가고. 맞아. 그러니까 엄청 커. 네 봤어? 나 봤다고. 아, 그 영상? 영상 찍 영상 있어요, 혹시? 곳곳에서 네. 웅성웅성 됩니다. 누구야? 엄청 크네요. 몇 명이라고? 어머! 위험해요. 들으셨죠? 학생들에게 으르렁거리는 들개들. 상당히 위협적인데. 특히 덩치가 큰 들개는 흡사 늑대처럼 보여서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맹수로 봐야 된다 이거라 결과적으로. 들개가. 그렇다면 이 들개 무리의 서식지는 어딜까요?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저희 아파트를 들려서 다시 다른 어딘가로 또 가더라고요. 공원에서 바로 여기를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은 돌로 막아놨어요. 지금 막아놓은 건데. 현재 구청에서는 들개를 잡는 포획트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마취총을 쏠 수 없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들을 직접 봤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동선을 보고 포획트를 옮기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없애기는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